워스쿱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어제 제 채널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. 사실 제가 어제 원래는 일본에 새로 런칭된 걸그룹의 SG5의 비디오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딜리네 비디오로 올라가는 오류가 있었습니다. 영상을 편집해서 작업을 할 거 했었거든요. 근데 어제 제 맥북 파이널 컷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. 죄송합니다. 영상은 내렸고, 제가 얼마 전에 RPTMSK 정규 앨범 99% 네 앨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죠. 랜덤으로 이제 Suit and Tie라는 곡을 들어보았었고, 제가 추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한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딜리네 리액션 비디오도 올렸죠. 유룩도 역시 제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를 감지를 했고,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또 알려주셨어요. 예, 이 두 사람 참 아름다운 커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도 저한테 막 DM으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감사했어요. 근데 좀 씁쓸했습니다. 전 사실 딜린 그리고 RPTMSK 덕분에 또 많은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에 오실 수도 있었고, 베트남 힙합씬에 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을 응원했고 되게 고마워했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다시피 MCK와 딜린은 랩비엣이 나온 또 랩스타잖아요. 두 사람 다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찍는 순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, 되게 팬으로서 뿌듯했단 말이죠. 기분이 좀 그랬어요. 구독자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걸 보고. 근데 이렇게 또 MCK의 앨범을 보다 보니 딜린이 피처링한 트랙이 수록되어 있는 게 있었고, 두 사람의 관계를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 곡에 대한 조회수가 제일 높습니다. 반응이 뜨겁더라고요. 저도 이 곡을 알아요. 침못댐유또이라고 이거 있잖아요. 이거 구글 번역에서 Just One More Night이라고, 하룻밤만 더라고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데, 제가 이거 1년 전에 리액션 비디오로 올렸던 겁니다. 그때는 정식 음원이 아니었고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비디오를 올렸죠. 그때는 미공개 곡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고, 이제 그 영상이 또 조회수가 엄청나잖아요. 저도 그때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, 어쨌든 이 곡이 MCK 앨범에 수록이 됐고, 댓글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이 두 사람의 이별은 뭔가 나쁜 이별이 아니고 아름다운 커플이었지만 또 아름다운 이별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. 남녀가 헤어지는 데 있어서 안 좋게 헤어지는 사례들이 워낙 많잖아요.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, 물론 잘 만났으면 더 좋겠지만 서로의 관계를 뭔가 약간 응원하는 듯한 분위기의 어떤 그런 이별이라고 전 짐작이 되어져서, 참 이 두 사람이 속마음이 되게 따뜻하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됐어요. 그러니까 MCK가 자신의 앨범에 이 곡을 정식 음원으로 수록을 한 거였고, 그렇습니다. 이 곡은 저도 이미 한번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정식 음원으로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보면서 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. 이미 예전에 제가 1년 전에도 이 곡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. RPT MCK와 피처링 딜린이 함께한 침못댐요또이. 예, 음악을 들어볼게요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얍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그 나이트클럽에서 퍼포먼스 했던 현장 사운드가 이 곡에 있죠? 하... 맞아 맞아, 많은 사람들이 막 다 떼창하고 이랬는데. MCK 이번 앨범 중에 제일 브라이트한 곡이에요. 그리고 지금 MCK의 무드, 음악적인 무드와 이때 무드는 또 다르죠?
그 당시가 되게 좀 두 사람한테는 저는 굉장히 풋풋한 소년소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바이브들이 이 음악에도 잘 들어가 있어요. 정말 멋있는 커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, 여기 MCK의 그 스피디하고 되게 유연한 플로우들이 진짜 좋았는데 진짜 다르죠. 요즘 음악적인 MCK가 보여주는 느낌은 표현을 하자면 성숙된 것 같아요. 성숙된 것 같고 이때는 약간 소년 MCK 같은 느낌이랄까? 이때 딜린의 목소리는 너무 귀여웠었어요. 요정 같다고 해야 될까? 서로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인데 같은 업계에 있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줄 수 있는 관계예요. 두 사람은 래퍼였잖아요. 게다가 랩비엣에서도 둘 다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. 얼마나 이 보기 좋은 광경입니까? 만약에 랩비엣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낮은 성적으로 탈락이라도 했어봐요. 뭔가 좀 그랬을 텐데 둘 다 너무 잘 됐어. 이제 두 아티스트는 각자의 갈 길을 가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멋있어진 느낌이 있죠. 저는 이제 MCK와 딜리는 랩비엣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이제 좀 벗어나서 아티스트로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. 아 근데 헤어짐이 있었다. 그게 참 저도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다. 하지만 추억을 해보자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보기 좋은 커플이었던 것만은 제가 유튜브에서만 봐도 그걸 느낄 수가 있었고 소셜미디어에서 봐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여기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예전만큼 그렇게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 라이브 퍼포먼스 때도 되게 반응이 좋았고 저도 되게 좋아했던 곡인데 오리지널 음원으로 들어보니까 괜찮았다. 그리고 인트로에 그때 퍼포먼스 했던 거를 이렇게 딱 삽입을 했는데 헤어졌어도 MCK는 아마 그때 딜링과 함께 했던 순간을 이 음악의 그 현장감을 고스란히 담고 싶었던 것 같아. 그래서 더 이 곡의 댓글에 좋은 글들이 진짜 많습니다. 두 사람을 되게 응원하고 헤어졌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박수 쳐주는 그런 느낌들도 있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